일단 출발을 했다. 목적지는 없다.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았다. 산골 마을로 진입해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았다. 막연한 작은 두려움과 더불어 끝없이 달려나가고 싶은 본능이 눈에 뜬다. 그렇다. 나는 기마민족의 후예였던 것이다. 실패다. 길이 끊겼다. 시작이 좋다. 막힌 길은 돌아나오면 될 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유일한 문제는 방수백이다. MXX의 안장은 방수백과 배낭을 감당하기에 협소했고 숨쉬거나 주행 중 자세를 고치는 게 불편했다. 나는 이번 모험이 끝날 때까지 3회 이상 방수백 위치를 재조정했다. 정차 중 안장에 앉아봤을 때의 느낌과 주행 중의 느낌은 또 달랐다. 바둑 용어 중 권도라는 게 있다. 초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착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일이 닥쳤을 때만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순발력과 융통성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방수백을 세로에서 가로로, 가로에서 다시 세로로, 글로 풀었으면 제자리인 것 같지만 끝묶음이나 무게 밸런스, 주행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 위치 조정을 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되기는 했다. 불여이착이라 하였으니 직접 필드에서 사용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공룡도 그렇다.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옆 돈재까지 왔다. 이 근처는 몇 번 왔었는데 고개 넘어는 가본 적도 없고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내가 원했던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엽돈재 고개는 과거에는 산세가 홈에 도적들이 많았고 이들이 엽전을 털어가니 엽돈재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진천, 천안, 안성에 접해있는 엽돈재는 임진왜란 때 안성의 홍계남이 의병들과 왜군을 못 치른 장소이기도 하다. 용맹한 기상이 서린 장소라서 그런 걸까? 많은 라이더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용맹을 시험했고 현재는 많은 방지턱과 트랙 그리고 기계눈들이 이곳을 수호하고 있다. 엽돈재를 넘어가면 입장이 나온다. 입장으로 입장한다. 아재개지만 맞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입장 드립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었다. 가다 보니 둔포라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 나온다. 포라는 글자를 보니 항구인 것 같고 이름이 낯선 걸 보니 유명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느낌이 좋다. 우측 도로에 있는 흰색 막대들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처음 와본 둔포 읍내는 어쩐지 친숙했다. 우리 동네 비주얼이다. 식사는 만나 식당에서 육개장을 먹었다. 만나는 만나를 말하는 걸까 만남을 말하는 걸까? 식당 아주머니가 내가 메모하는 내용을 궁금해하셨다. 여행 중에 느낀 점을 기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나 식당 의미와 메모 내용을 교환했어야 했다. 실수다.
서해쪽이라 그런지 괜히 노을선이 다른 것 같다. 노을을 보니 슬슬 자리를 잡아야겠다. 마침 공터도 보인다.